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9월, 10월 달에도 좀처럼 움직이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2520, 40을 넘어서는 그림들을 보여준다면 아, 그러면 이제 바닥, 단기 바닥 나왔고 좀 위쪽으로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올해 반등을 하는 건 내년 25년까지 이익이 한 10% 이상 늘어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24년, 25년, 그러니까 25년까지 보자는 거죠. 25년에는 기여도가 더 늘어나는 업종들을 보면 오늘이 8월 17일. 네. 8월 17일인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와 이거 2500이 깨졌었잖아요. 네, 2480까지 갔었죠. 조금 회복이 돼서 끝났죠, 그래도. 네. 2510선은 넘어서 끝났습니다. 어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2519. 네. 2529. 코스닥은 상승반전. 상승반전 했죠. 네. 끝났고. 오, 코스피에서 2500 깨지길래.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망가지 않고 이경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잘한 선택이죠. 봐야죠. 봐야죠. 아니,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던 거예요, 이거? 아, 일단은 너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못 올라갔고, 예, 예. 올라갈 만한 때 악재가 터지고, 예. 이런 되게 반복되는 순환고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6월 달 흐름부터 보시면은,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6월에도 약간 조정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7월에는 반등을 했다가. 반등도 별로 안 했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 요게 뭐냐면은, 위에 그림이, 글로벌 주요국, 주요 지역들 수익률이고,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꼴찌예요. 6월 이후. 6월 이후? 네. 그러니까 6월 달 이후,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아. 미국은 7월 말까지 상승하다가 꺾인 거고, 예. 중국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7월 말 8월 초 한번 튀었다가 좀 꺾인 건데, 네. 코스피는 6월 초 이후에 오른 거 없이 그냥 더 내려간 상황이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은 일단 원달러 환율도 등락은 네. 컸지만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네.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요 그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7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어요. 글로벌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강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코스피만 2차전지. 아, 그걸 쏠려버렸습니다. 쏠려버려서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운송, 반도체, IT 하드웨어, 기계,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다 밀려버렸어요. 아.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7% 8% 올 때 코스피 혼자 2.66%밖에 못 올라서 예. 굉장히 약한 상승을 했을 뿐이고 네네. 자 이제 8월 달 그러니까 7월 말 7월 26일 날 2차 전지가 정점을 찍고 꺾이는 상황에서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이 좀 움직거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2660까지 갔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때부터 뭐 중국 지표 잘 안 나오고 한국 수출 잘 안 나오고 거기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대외 악재가 몰아치니까 원달러는 팡 튀면서 그때부터 또 여기 보시면은 8월 수익률만 보시면 파란색을 보시면 여기서도 또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거기다 2차전지까지 밀려버리니까 센 힘을 전혀 못 썼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6월 달 이후에 주도주는 계속 눌리는 상황에서 7월 달에는 2차전지가 한번 뽑아주고 네. 8월 달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텔 레저, 소매유통, 화장품 의류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 내수주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단체 관광 이슈로 네. 좀 올라왔고. 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움직일 때는 2차전지 쏠림 현상 때문에 예. 8월에는 대내외 악재가 시장을 눌려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도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오늘 오전 12시까지 준비한 거거든요. 네, 뭐냐면 오늘 점심때까지? 점심때. 저희가 오후 4시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이 원래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지금 2520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거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네. 때.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2520, 40이 되게 중요한 지수대가 있었는데 네. 그걸 깨고 내려와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2480 정도만 지키면은 네. 시장이 바로 무너지진 않겠다. 한번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2650 돌파시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때만 하더라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었어요. 2380, 2590. 네. 그래서 오늘 2520성 정도까지 좀 올라오는 그림인데 여기만 지켜낸다면 2650, 좀 길게 봤을 때 2700까지는 좀 반등 시도가 가능하겠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8월, 9월 중에 2800성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 시장 상황이라든지 환율 상황들을 보면은 좀 너무 눌러 나봐져서 상단과 하단을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오늘 반등을 해서 2480에서 반등을 해서 2520까지 회복을 했는데 2480을 깨면 올해 9월 10월 달에도 좀처럼 움직이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2520, 40을 넘어서는 그림들을 보여준다면 아 그러면 이제 바닥 단기 바닥은 나왔고 좀 위쪽으로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내일 또 2480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아이고 당분간은 좀 쉴 테니까 그냥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거는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인가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2480이 뭐가 있냐면 200일 이동평균선도 있고 12개월 선행 PR 맞아요. 확정 실적 PBR 12개월 선행 PBR 확정 실적 PBR PBR 둘 다 올해 평균의 마이너스 1표준 편차 수준이 딱 2480이에요. 마이너스 1표준 편차. 네.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좀 힘들겠다. 아,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저점 대비 거의 4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던 게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BR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올해 평균. 올해 평균치에서 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확률적으로 올해 평균으로 봤을 때 5% 정도밖에 확률이 안 되는 되게 저평가된 네.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그 정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게 2480 네. 정도고. 네. 물론 이건 이제 기술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네. 그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이렇게 간혹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그 지표에서 1포인트라도 벗어나면 네. 뭔가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응의 영역.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480을 찍고 반등을 하면은 한 2650 좀 더 간다면 2700선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 단기 트레이딩에서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가 한번 있을 거라는 거고 올라갈 때 네. 우리 만약에 2480을 깨고 내려가면 결국에는 내년에는 상승이거든요. 네. 방향성이 위쪽인데 좀 조정이 좀 길어진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2600 밑에선 살만한 구간 2500 밑에선 적극 매수 하면서 좀 분할 매수 좀 매집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하, 약간 좀 단기 박스권 네, 전략처럼. 박스권 전략처럼.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도 원래는 좀 8, 9월 달에 2800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아까 잠깐 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뭐 8, 9월에 뭐가 좀 좋은 뭐 이벤트가 있는가요? 일단은 중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박살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 너무 안 좋았죠. 예. 그리고 중국 부동산 이슈가 전 이때 들어올지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그런 두 가지 변수. 그러니까 중국 변수가 제가 생각했던 2800까지 가는 그림에서 중국 변수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은 네. 위안화도 7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야, 이건 너무 과하다. 달러당 7위안. 네. 네.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 경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는데. 엄청 안 좋죠. 엄청 안 좋은데 중국 경기가 망가지는 그림이냐 7.3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나쁜 그림이냐라는 고민을 했었던 거거든요. 거의 지금 달러당 7.3 위안까지 거의 갔죠. 다 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경기가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정도 안 좋은가?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요 그림 보면은 이번에 발표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인데 다 쇼크였어요. 예. 그런데 네. 아직까지 GDP 성장률이나 경기 흐름들을 전망치를 보면은 경기가 나빠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네네. 완만하게나마 올라오죠. GDP 성장률을 보면 2.9, 4.5, 이거는 작년에 워낙 마이너스였으니까 6.3, 4.6, 5. 그래서 올해 전체 GDP 성장률을 보면은 5.2 정도가 나온다는 전망이 아직까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방향성이 밑 아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위안은 7.3.
증시는 연중 저점.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되돌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게 나쁜 그림은 아닌데 심리가 왜 계속 억누르고 거기다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굉장히 수면 위로 부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억누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중국 증시도 지금 연중 저점이거든요. 네. 중국, 홍콩 증시 전부 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도 2480, 중국 증시도 뭐 저점권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가는 그림은 쉽지 않겠다. 왜냐면은 7.3 위안이란 게 언제 레벨인지 아시나요? 그게 오래 전도 아니고 좀 있었는데. 자, 이게 작년 올해 한번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네네네네. 작년 9월, 10월 달에 고점이에요. 작년 10월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 다 흔들렸을 때. 흔들렸을 때고.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 경기 코로나 봉쇄 조치가 워낙 장기화되면서 그러니까 5월 달에 전면 봉쇄한다고 해서 한번 튀었고 이게 안 풀 것 같아요. 풀 것 같아요. 딱 안 푸니까 이게 쫙 경기 망한다 이러면서 쫙 올라갔던 데거든요. 지금 왼쪽 위에서 보시는 거는 위안화 환율 차트입니다. 네. 뭐 증시 차트는 아니고. 위안화 달러죠. 이렇게 예. 쫙 올라와서 이게 이때 7.33 정도 고점을 찍었어요. 달러당 7.3. 네. 근데 지금 그 정도로 나쁜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가. 5.2% 성장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좀 과한 수준이 아닌가. 근데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고. 네네. 물론 이제 연간으로는 가진 않겠습니다만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3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물가 상승률이 나왔고. 네. 뭐 청년 실업률은 뭐 20%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청년 실업률 아예 발표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더 못 믿겠는데? 이상한데? 그죠. 그게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도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경제지표 발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 네. 어차피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그런 다음에 나온 게 경기부양정책이었어요. 아.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쫙 떨어졌거든요. 근데 7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다. 자기네들의 안 좋은 점을 다 드러냈어요. 국내 수요 부족하다. 기업 경영난이다. 리스크가 다발적으로 있다. 외부 환경이 복잡해졌다. 그러면서 여기 5번 보시면은 주택시장 거중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듯한 뉘앙스를 내놨고 네. 그리고 8번을 보시면 고용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드러냈죠. 그렇죠. 그래서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 안정을 전면적으로 격상해서 대응하겠고 대응하는 방법은 AI 산업 발전 그리고 플랫폼 경제 발전. 네. 이 두 개를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내부 회의할 때 그럼 트리거 포인트가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몇 월 며칠 날 뭐가 나올 거니까 뭐가 됩니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거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작년 10월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작년 10월에도 경제지표 너무 나쁘니까 경제지표 자체를 발표 안 하고 그러면서 못 믿겠다 싶어서 위안화가 폭등을 하고 그런 가운데 경기부양정책이 나오면서 그리고 코로나 봉쇄조치 완화가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쫙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일련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리스크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 중국 담당하는 분과 얘기해보면은 계속적으로 팔로우업하고 고민해야 되고 걱정스러운 건 맞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그렇게 가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벽계원 네. 그 컨트리 가든이라고 네, 컨트리 가든 비구이위 맞아요.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근데 있죠. 그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큰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거고 그렇고 네. 그러면 근데 그 부동산 개발사들의 어떤 구조조정 과정으로 네. 볼 수 있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네. 이로 인해서 미국 금융위기처럼 금융시스템이나 은행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붕괴되는 그림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금융시장은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네. 거고. 그 노출된 리스크보다 시장의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과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뭔가 조금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뭔가 강력한 한방은 나오지는 않고. 안고 있죠. 약간 조금씩 여기 아파 여기 마사지. 그러니까, 저기 아파 여기 마사지. 요 정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 경제는 중국 경기 부양정책이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안 막아줄 텐 막는 그림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들은 막는 네네. 그림인데 네.
이거를 확실하게 올려줄 만한 동력이 될까라는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찔끔찔끔 할 바에는 그냥 세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양적 완화해갖고 네. 꽝 살려놓는데 물론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네. 경제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다르기는 네.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이 걱정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리스크, 수면 위로 드러난 리스크보다 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리스크를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하, 그걸 네. 계산을 한다. 네. 계산기를 두드리고. 네. 근데 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그렇게 위험해 보이고 어려워 네. 보이지만 네. 또 굉장히 싸지면 네. 거기에서 또 이제 막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찾고 스마트머니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경민 팀장님도 그 하단 즈음 되면은 네. 싸게 살 수 있는 돈들이 움직일 것이다 네. 보시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PER로 보면은 지금 오늘 뭐 2480이라고 보면은 한 10배 중반까지 왔거든요. EPS가 계속 올라와서 10배 중반이라면 15배라는 거예요. 10.5배. 아, 10.5배.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10.5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13배다, 14배 못 간다 막 그랬었던 상황에서 네.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오면서 네. 지금은 어제가 10.78배인가 87배인가까지 갔고 지금은 10.5배 정도 온 것 같아요. 2480 정도면.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한국 PER은 10배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주 오래된 장기 평균까지는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이거든요. 10.87배가 위에 있는 그래프. 예, 위에 있는 그래프. 그래서 오늘 2480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10.5배. 어느 수준이냐? 올해 1월 저점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근접했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것도 뭐 절대적으로 저 수준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될 것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네. 저쯤 되면 확실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으니 네. 뭐 더 떨어질지 더,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지만 그때 사놓고 기다리면은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확률 네. 게임이고 확률 싸움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더 편안하게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이 코스피 2200선대예요. 네네네. 아, 지금 이제 또 이익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이 쭉 올라와 있어서 예. 지금은 뭐 6월 달에 저 고점이었던 2650도 지금 2811포인트까지 레벨이 올라갔거든요. 같은 밸류에이션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더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익이 올라온 만큼 하단도 올라와 있고 상단도 상승 여력도 커진 상황이라서 2480만 지키면 뭐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익 전망치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네. 똑같은 10.5배가 올해 1월에는 2200이었는데 네. 현재 수준으로는 2480 정도 되는 네. 거고 네. 그거를 8월 17일 오전에 네. 잠깐 인사하고 왔고 네네 네. 인사하고 잘 있니? 2480 그러자마 그러니까 2480대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쭉 올리는 그림들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보통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 반전의 시그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된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달러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다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안화는 7.3. 네, 네, 원달러는 올해 고점인 2340, 45. 1200, 1340. 1340원. 큰일 날 뻔했습니다. 1340원, 45원. 그리고 네. 달러 인덱스도 103포인트 정도. 네네네. 그리고 주식, 미국 증시도 지금 단기 저점권에 들어와 있고, 과열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지금 중립 수준으로 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변곡점을,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4, 105로 가고, 위안화가 107.4, 7.5로 가고 원달러율이 1350원을 넘어 1400원대로 향하는 그림이 나오는 흐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네. 일단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OECD 경기선행지수예요. 아, 네.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요. 네.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 돌아서고 있는. 네. 중국은 11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네. 한국 통계청에 발표하는 선행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꼬리를 들고 있는. 네, 네. 저 OECD 경기선행지수는 외국인이 한국을 볼 때 가장 네, 중요하게 보는. 네. 왜냐하면 세계 수출 기지
어떤 세계의 경기를 가늠하는 수출 국가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5개월 연속 상승했다 그러는데 네. 7월, 6월, 5월, 4월, 3월이에요. 예. 3월 달부터 외국인이 정신없이 샀거든요. 아, 맞아요. 네. 8조를 샀습니다. 딱 OECD 선행 지수 거의 저점부터.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이게 관공업 생산, 한국 지표예요. 네네. 관공업 생산이 이렇게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올라오는 거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제조업 재고 출하 비율.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고 출하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쫙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계속 올라갔어요. 사상 최고치까지. 재고만 쌓였던 거예요? 네. 출하가 안 되고. 그러던 게 두 달 연속 급락을 하면서 아, 이제 재고가 소진되는 거야. 네, 22년 10월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아. 자, 그럼 뭐가 움직였을까 보면은 출하도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요. 3.3%.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전지. 재고는 전월 대비 6.2% 급감을 했죠. 재고가 줄었다라는 건 물건이 나갔다는 거고. 네. 네.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기.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터나면서 제조업 경기도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1월 달과 비슷한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왔는데 더 나쁘게 봐야 될까? 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PER 10.5배라 하더라도 네.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10.5배랑 네, 이익이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10.5배는 완전,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네. 제조업도 개선이 되고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올라오고. 개선이 되고 네. 다만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뭔가 막 V자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 아니죠. 네. 약간 밑둥이 넓은 볼처럼 이렇게 네. 올라오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뭔가 또 급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도 좀 그러면 이게 물론 그게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부채 한도 상향이 됐고 빚을 더 내야 되니까 뭐 이거는 맞아요. 예정된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거니까 장기물이 인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거기까지는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네, 네, 텐데 네. 어찌 됐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네. 조금 무슨 현상이지? 막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연준 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뭐 지금 4.4다, 4.7이다 막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점진적으로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의 장기물 국채 가격이 완전히 똥값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맞아요. 인기를 네. 잃고 있는 건데 네. 그럼 거기다가 되고 약간 좀 투기적인 수요도 좀 붙을 수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면 조금 더 오버슈팅이 될 수 있어요? 8월 달 발행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8월에? 네. 미 국채. 네. 자, 근데 이 불안감들이 장기화되긴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파란색이 2년물 국채금리예요. 단기물.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얘는 연준 고점도 안 넘었어요. 아. 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9월 달엔 금리 동결 확률이 아직까지 80% 90%대고 그렇죠. 11월 달에 조금 불안정하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그만큼 걱정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9월은 안 올리더라도 11월에 올릴 거라고 컨센서스가 많이 있으면 저 2년물 금리가 전고점을 튀어야죠. 뚫었을 수도 튀어야죠. 있고 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년물에 움직이는 거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네. 요즘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와요. 아유, 미국 경제는 지금 뭐 혼자 하드 캐리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제가 왜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세게 못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드리냐면 GDP 성장률 분기별로 보면 3분기가 1.5고요. 네. 4분기가 0.8. 1분기 내년 1분기가 0.3, 내년 2분기가 0.2.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막 좋아지는 구간이면 10년물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장기물은 장기물이니까 경기를 경제를 좀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모두 다 둔화되는 그림이라는 거죠. 지금 2분기를 정점으로. 그렇게 본다면 채권 금리가 더 튀는 그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수급에 의한 좀 오버슈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조금 쏠림.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소매 판매 이렇게 돌았잖아요. 서프라이즈 소매 판매도 서프라이즈 제조업도 서프라이즈 소매 판매 돌아서 이제 도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데 이번 소매 판매가 잘 나온 거는 자동차 뭐죠? 가전 제품 이런 거보다 네. 필수 소비자가 많이 팔렸어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필소비재 쪽이 워낙 튀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소비가 이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채권 금리는 지금 최근 경제표들이 워낙 잘 나온 것들 플러스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은 것들 이게 겹쳐지면서 좀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미 국채 수익률 때문에 사실은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그것도 좀 뭐라 해야 될까? 연관성이라 그래야 될까? 그게 좀 컸던 걸까요? 아니면 좀 그냥 너무 많이 오버를 했던 걸까요? 그냥 미국 증시는 예. 조정 받을 때서 받는 것 같아요. 좀 오버했던 게 있었죠.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많이 올라왔고, 이 그림 보시면은 피어 인그리드 인덱스가 두 달 동안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두 달 동안 그랬죠. 놀고 있었어요. 저거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네. 이게 두 달 동안 쫙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이제 중립 수준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의 탐욕까지 갔었다가. 그걸 두 달 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네.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과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중립으로. 네, 이제 중립으로 왔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변동성 지표는 2020년 이후 최저점은 최저치인 13%에서 두 달 동안 놀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이제 막 올라오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냥 변동성이 워낙 낮았던 거고. 아, 극단적으로. 지수 그러니까 그 S&P 500 그 옵션 가지고 네. 만드는 변동성 지수는 완전 저점 수준에 있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르기만 잔잔잔잔 오르기만 네.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1차적으로 제가 8월 전망을 하면서 썼던 자료는 그걸 오늘 업데이트한 건데 제가 그때 썼던 거는 4,650, 4,800 못 넘는다. 그래서 예, 꺾인다. 그래서 4,321차 지지선 여기에 꺾이면은 뭐 4,200선까지도 열리는데 여기서 단기 지지 확인할 수 있겠다. 나스닥도 13,200선 뭐 지지력 확보할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도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콩 중국 증시도 연중 저점권이라면 전반적으로 환율, 채권, 증시 전부 다 이렇게 딱 변곡점에 딱 딱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저는. 그래서 오늘 2480도 좀 세게 썼던 이유는 여기 무너지면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지키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딱 변곡점 위치에 있어서 여기를 지키면은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음봉을 계속 맞으면서 힘들어하셨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 공포스러운 구간을 좀 매수하는 구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이게 돌이켜서 보면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사실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이었죠. 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잘 올라가도 코스피나 이런 건 못 따라갔었고. 못 따라갔죠. 근데 중국 쪽에서 뭐 부동산 위기다 뭐다 터지면 또 항상 또 터지고. 네. 우리는 얻어맞고. 네. 잘 갈 때 못 따라가고 안 좋은 것만 또 반영을 하고. 그래서 뭔지를 줬길래. 남들 잘 갈 때 쉬고 네. 남들은 늘 때 같이 늘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늘 있는 일입니다만 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뭐 2차 전지라는 특정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좀 시장을 조금은 왜곡 시킨 영향도 있긴 거의 하겠죠. 거의 뭐 블랙홀 네.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움직이고 다른 애들도 같이 움직였으면 되게 좋은 환경이었겠죠. 빠지지만 않아도 되게 많이 올랐겠죠. 근데 오히려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들을 누르면서 가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좀 7월 달에는 좀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게 돈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겁니까? 한쪽으로 특정 섹터가 쫙 올라가고 인기 폭발 우주 대스타가 돼버리면 아니 딴 섹터는 그러면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성장과 유동성에 대한 돈은 많은데 이게 늘어난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증가한다라는.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을 생각을 해보시면 뭐 그때 자동차가 워낙 많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네네네. 다 같이 잘 갔어요. 왜? 돈이 많았고 돈이 너무 풍부했으니까 네네. 금리 인상 걱정도 안 했을 때고 근데 지금은 고금리에다가 일단 갖고 있는 돈은 많은데 고금리 인상에서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할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있다 보니까 네. 한정된 돈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적으로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4월 달에는 코스닥 2차전지 중심으로 쏠렸고 네. 그리고 7월 달에는 코스피 2차전지로 쏠리다 보니까 그게 더 극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포스코 같은 네, 것도. 네. 또 연초부터도 뭐 로봇 AI 그렇죠. 뭐 이쪽 그러니까 저쪽 많이
그러니까 쏠렸죠. 성장이 희소성을 보이다 보니까 성장이 조금이라도 있다는데 쏠려버리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딱 그 쏠리는 시장 안에서만 계속 돈이 복사되고 있고, 네, 네. 다른 쪽에서 이제 말라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저기네 쫙, 이번 주는 로봇이래 쫙, 이번 주는 AI래 쫙, 이번 주는 HBM이래 쫙, 자 이번 주는 비만약이래 쫙. 아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고, 예.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그런 트레이딩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괜히 이제 네. 뒷골이 잡다가 네. 돈 잃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80에서 지지력을 받고 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네. 저는 기존 주도주, 눌려있던 주도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기존 주도주. 네. 그러면은 그동안 테마성 종목들은 또 밀릴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최근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는 테마 투자는 조금 훨씬 더 자제해야 될 때다. 오늘 8월 17일 오전이었나? 네. 그 네이처지에서 그 논문을 실었다면서요. 독일의 무슨 연구진이 반도체 네. 해보니까 이거는 초전도체 아니다. 네. 절연체에 가깝다라고 네. 하면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초전도체 막 상한가고 이랬던 게 거의 하루 변동폭이 어떤 점 50%더라. 네. 네. 안 돼요. 플러스 25% 마이너스 25%로. 네.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바로 이제 그 2차전지 관련주를 한번 봤습니다. 네. 2차전지 또 올라가죠. 초전도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와 이거는 무슨 머니 게임인가? 좀 그런 양상이 짙은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초전도체 저 아니래 꺾였대 그래 다시 또 이제 2차전지로 쫙.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좀 어지러워서. 자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따라다니기보다는 네. 좀 싼 애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8월 달에 호텔 레저, 네네. 필수 소비재, 네. 화장품 의류 얘네들이 튀었어요. 10% 이상. 그쵸, 그쵸. 뭐 종목별로 20% 30% 튀었죠. 그러니까 그런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은데 이쪽이 너무 매몰되다 보면 엄청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존의 주도주였었는데 별로 안 좋았던 그냥 계속 눌려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종목이나 업종들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위에 그림이 연초부터 8월 14일까지 수익률입니다.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철강, 조선, 반도체, 기계, 자동차, 화학,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2차 전지,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 정도예요.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첨단이죠. 근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부터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왼쪽을 보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소외주잖아요. 네, 네, 네. 호텔 레저, 소매유통, 화장품으로 필수 소비재. 예. 자, 극단의 소외 있는 종목들까지 순환매가 돌았어요. 한 번씩은 그래도 조금 상승 맛을 잠깐이라도 본. 근데 6월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6월 고점 이후 보면은 수익률이 낮은 업종들을 보면 화학, 예.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기계. 2000지랑 그동안 튀었던 업종들을 빼고는 네. 얘네들이 되게 싼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2480에 대한 지지력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지만 섹터단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6월달 이후 거의 두 달 넘게 눌려있던 상황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순환매가 극단적인 소외주까지 돌았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주도주들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이 그 6월 9일 이후 수익률이 네. 많이 떨어졌는데 네.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이랑 빨간 박스 안 쳐져 있는 애들이랑은 어떤 차이예요? 자. IT 가전은 2차전지죠. 네. 에너지도 2차전지예요. 미디어 교육은 한번 튀었던 애들이에요. 네네네. 엔터 중심으로. 네. 그리고 운송은 최근 실적 전망이 좀 부진했던 그림인데 잠시만요.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에 그림이 12개월 선행 EPS 추이거든요. 네.
기계, 자동차, 반도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 못 간 거예요. 그렇죠. 예. 자동차 다 실적 좋다고 하는데 다 후진만 하던데. 예.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 더 눌려 있는 애들을 보자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그리고 IT 하드웨어는 실적이 레벨 다운됐다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그림, IT 가전도 조금 회복되는 그림인데 또 하나 보는 거는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8월 이후에 IT 하드웨어, 기계, 자동차, 반도체는 사고 있어요. 팔았던 걸 네. 다시 사는 정도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가격 메리트, 실적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괜찮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기존 주도줄에 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IT 하드웨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IT 부품 쪽이긴 한데 예. 아마 저기도 2차 전지가 좀 크긴 할 거예요. 아. 근데 많이 못 오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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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거기에 또 꼽히고 있고. 네. 반도체도 뭐 등락은 있지만 최근 며칠 동안 또 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다른 애들 다 무너지는데 반도체하고 인터넷만 올랐어요. 아, 네. 네. HBM이 살렸죠. 네.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도 좀 반등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연중 저점권이고 코스피도 중요한 지지권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2000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레벨에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저희가 예상했던 2800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2650, 뭐 2700선 근접한 수준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사실상 이게 그 대장주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엔비디아. 네, 그러니까 맞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오르면 뭐 HBM 관련주들, 뭐 반도체 관련주 같이 좀 가고 네. 그러다 엔비디아 좀 조정받으면 또 같이 조정받고 네.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어쩔 수 없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지금 수요를 말하는 데가 엔비디아 유일하거든요. 아.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는 네. 턴어라운드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녹아있고 가시화되는 그림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재고 출하 비율도 반도체 때문에 튀는 그림이고 반도체 터너라운드. 네, 터너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고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터너라운드하고 개선되는 속도가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 이런 흐름들이 좀 더 명확해지려면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수요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에 수요 강하게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HBM 빼고는. 네. 그래서 지금 수요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턴어라운드는 맞고 사이클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여기서 수요가 강하게 붙을 겁니다. 어디 수요가 들어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없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야 이거 들어와 AI 들어와 라고 하는 데가 엔비디아밖에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등락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HBM 관련이냐 네, 아니냐 그냥 전통적인 DRAM이냐 네. 거기서 갈리게 되고 그렇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수요가 들어오게 된다면 전통적인 DRAM이나 낸드까지도 좀 수요가 붙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수요 자체 뭐 서버라든지 네, 네, 네. 핸드셋 뭐 PC가 좋아진다면 네. 근데 그 전망이 뭔가 좀 개선되는 게 나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 내년을 퀘스천 마크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처럼 경제 전망하는 게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어떤 식으로요?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어떤 전망이 들어와 있었냐면 저희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전략 후강 많이 얘기했어요. 네. 왜 그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작년 11월, 12월 달에 봤었던 올해 글로벌 전반적인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 2분기 상반기 중에 다 저점 나온다라고 했어요. 전망치가. 네. 미국, 한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전부 다 1, 2분기의 전망치가 저점이었고 미국,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네네. 게 전망이었어요. 작년 네. 11월. 네. 근데 1, 2, 3월 지나니까 어떻게 변했냐. 알고 봤더니 중국은 작년 4분기가 저점이었어. 예. 야, 유럽은 23년 3분기 같아. 미국도 3분기 같았다가 4분기 같았다가 지금 24년 1분기. 계속 저점이 지연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나 경기 흐름들이 옛날에는 글로벌 하면은 전반적으로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 네. 지금은 다 따로 국밥이에요. 아. 그래서 시장 전망이나 전반적인 글로벌 전망을 하는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둔화되는 건 맞는데 둔화되는 속도가 미국이 경기 저점 시점이 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계속 딜레이 되니까 경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방향성은 아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경기 좋아집니다라고 이제 가시죠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요즘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들리네.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아, 그럴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노 랜딩이냐. 그거는 뭐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JP모건 골드만삭스인가 거의 네. 뭐 경기 침체를 마지막까지 우려했던 데들도 거의 네, 다 접었죠. 의견 다 접었죠. 네, 네. 그리고 GDP 성장률 전망 자체가 지금 보면은 뭐 다들 플러스 성장은 계속 된다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요 그림이거든요. 요거 먼저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이고요. 네네. 회색이 전분기 대비인데 회색이 전분기 대비. 네, 전분기도 마이너스 0.2 살짝 전년 대비로는 0.2 침체는 없다라는 게 거의 기정 사실화 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이클이 경기 상승 사이클은 아닌 거다. 침체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 3분기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중국이 불안하니까 아니야. 전망치 보니까 3분기는 꺾여.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내러티브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해석 과정에 있어서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리스크에도 작은 호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미국 경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높낮이에 대해서는 이론들이 너무 많으니 그래서 오히려 앞에 시야가 좀 뿌열 경우에는 그냥 더 옆에서 이야기하는 내러티브가 더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오케이 그럼 경기가 안 보인다 쳐. 네. 그러면 투자자는 계속해서 아 그래 2023년은 연말까지 내러티브야. 스토리 좋은 기업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을까요? 스토리 좋은 기업? 스토리 좋은 기업들이 오르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거나 아니면은 금리나 가시성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뭐 여기서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시성은 있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내러티브가 먹혔던 이유는 그래도 경기 괜찮아. 네. 금리 인상? 아, 6월 달에 중단할 거야. 아니야, 9월 달에 중단할 거야. 끝날 거야. 뭐 이런 기대감들을 가졌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또다시 9월 금리 동결은 가능한데 11월 달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또 하나 재밌는 그림들이 저는 물가는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코어 CPI는 좀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밑에 그림 뭐냐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고민돼요. 네네. 뭐냐면 밑에 아직까지 8월 달 물가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네. 클리블랜드에 여는 가시면은 인플레이션 나오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8월 달 것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CPI는 3.2에서 3.8 튑니다. 근데 코어 CPI는 4.7에서 4.46 또 떨어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 고민스럽죠. 그래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 뭘 걱정하냐면 9월은 금리 동결이야. 거의 지금 한 88% 정도. 88% 되죠. 근데 11월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아직 불안하고. 네. 이게 70%까지 갔던 게 지금 58%까지 떨어졌어요. 어제 종가기준. 동결 전망이 떨어지고 인상 전망이 올라가고 있어요. 있고. 네. 물론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결 전망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71대 25였던 게 58대 36, 37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그럼 이제 금리 인상 해봐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느냐 그쵸. 안 하느냐 이거 아니야? 마지막 그 0.25%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거죠. 아. 방향성 자체는 피크 찍고 꺾이는 그림 아니면 피크 찍고 플랫하다가 꺾이든지 플랫하다가 꺾이든지 이 그림이 명확한데 네.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 상황,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걱정스러운 상황들에 되게 예민하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한 번 하나, 뭐 안 하나.
뭐 한 몇 달 기다리면 되지. 근데 몇 달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의 심리는 몇 번이라도 바뀐다라는 거죠. 좋을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게 막 올라가서 좀 안정 찾다가 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1월 달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8월 초에 71.8%를 찍었던 게 금리 동결이에요. 미국 증시가 7월 말부터 꺾이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 금리 인상 우려가 조금씩 녹아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그 방향성이 안 보이니까 더 내러티브가 더 강화되고 네.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도 더 많이 흔들리고 있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쏠림 현상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럴 수밖에 네. 없고. 이번에도 미국 증시 보면은 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아, 라고 생각할 때 막 급락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과도한데? 네. 그렇죠. 근데 네. 또 한쪽에서는 저건 너무 과도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또. 네, 그렇죠. 혼자만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어렵죠. 그래서 원래 그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처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서 반등을 했다가 좀 쉬든 여기서 좀 더 오래 쉬다가 올라가든 방향성 자체는 위쪽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네. 내년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년은 우리 경기가 아니면 한국 경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내년 그러니까 9월 달에도 봐야 되긴 해요. 9월 달에 봐야 되긴 하는데 자, 요 그림 보시면은 예. 연준이 제시한 6월 달에 제시한 점도표하고 GDP 성장률 전망이에요. 네네. 경기는 회복되는데 금리는 인하할 거야. 너무 좋은 성격 아닌가요? 골드락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되고 근데 또 사실 이제 물가가 너무 높을 때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네. 물가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네. 그러면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그쵸. 금리도 내릴 수만 있다면 네. 거의 뭐 그거는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들 고민하신 게 경기가 괜찮은데 왜 물가 금리를 내리냐? 자, 그러면 왜 금리 올렸을까요? 물가 때문이죠. 네. 기승전 물가. 네. 기승전 물가잖아요. 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도 경기가 나빠서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기승전 물가죠. 그러니까 5.5, 5.25 간 이유는 물가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죠. 연준이 제시한 장기 전망, 그러니까 롱텀 금리는 2.5예요, 여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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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5% 기준금리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물가만 잡히면 내리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던져주는 거죠, 일부러. 근데 그 수준이 미국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한 2% 정도 되는 그쵸. 거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도 좀 아직 멀었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3%대 초반에서 3% 후반이 나올 네. 수도 있으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5.5%의 금리 수준은 너무 높은데. 네. 근데 또 한 번 내려주자니 아, 그렇죠. 정책금리라는 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타이밍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냐면 네. 자, CPI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물가입니다. 그렇죠. 렌트비. 예. 네. 자, 요 밑에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이 뭐냐면 프레디 맥 주택가격이에요. 프레디 맥. 에서 나오는 주택가격. 실질 주택가격. 그 모기지 회사. 네. 이게 보통 CPI 주택물가랑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차가 있어요. 보시면은 계속 시차를 갖고선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4개월 연속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택물가가. 네. 근데 이걸 선행하는 주택가격을 보시면은 플러스 19%였던 게 지금 0까지 내려와 있어요. 예. 약 1년 4개월 정도는 지금 4개월 정도 떨어졌으니까 내년 8, 9월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주택가격의 상승률 말하는 네, 거죠. 상승률. 전년 동기 네, 대비 상승률. 네, 그러니까 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거의 다 내려왔고 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될 네, 것이다. 주택물가에. 자, 그런데 그럼 뭔 타이밍의 문제냐. 이게 언제다라고 딱 찍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빨간색을 보시면 네. 고점이 두 번이에요. 아. 21년 7월, 22년 3월. 예.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지표도 네. 똑같아요. 두 번의 고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꺾여 내려가는 게 22년 3월을 시작점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라면 걱정 없다. 만약에 4분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깊지 않을 거고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지금 꺾여 내려오는 게 21년 7월이면 연말까지 좀 걱정,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물가가 제대로 안 떨어질 테니까. 그 차이지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을 겁니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원자재 가격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왼쪽은 WTI 82.3달러 지금 80달러 깨고 내려가긴 했지만 79달러도 기록하기도 네. 하고 80달러 초반이라고 본다면 올해 말에 가서야 플러스 반전이고 내년에 좀 플러스를 좀 이어가는 그림이고 가솔린 가격으로 보면 그냥 플랫한 그림이에요. 전년 대비로. 네. 그리고 곡물 가격들은 8월 평균 가격을 반영하면은 그냥 내년까지 옥수수는 마이너스 30% 20%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비스 물가가 꺾이고 주택 물가가 꺾여 내려오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때문에 물가가 또 폭등한다? 그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아, 원자재 가격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을 제어할 수는 있어도 얘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은 약할 거라는 거죠. 왜? CPI 주택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 과거에 작년에 물가가 뭐 왜 이렇게 폭등했냐 하면은 주택 물가, 유가, 자동차, 뭐 곡물 뭐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대를 갔던 거고 지금은 전반적인 하락 사이클에서 원자재 가격이 미치는 영향력은 좀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의 변수는 되지는 않는데. 아, 변수는 되지 않는데 예. 올해 말까지 주택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건지 네. 아니면 또 한 번의 등락이 있을 건지 그 차이는 있다. 올해 4분기 중에. 좀 변동.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면 물가를 좀 빠르게 내릴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좀 안정적일 거고 만약에 물가가 좀 제대로 안 잡힌다. 그러니까 21년 7월 고점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물가 레벨 그리고 통화정책 이런 고민들이 좀 더 깊을 수 있어서 증시도 좀 등락이 좀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게 뭔가 증시를 딱 발목 잡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내년에는 명확한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4분기까지 오르락 내리락하고 등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내년에는 물가도 확실하게 레벨 다운되고 금리도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고 경기는 완만하게 턴하고 카시카리 총재가 말했잖아요. 네. 나도 이 정도 미국 경제가 탄력성이 있는 줄 몰랐다. 놀라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유동성도 워낙 풍부한 상황이고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적응력 또 달랐던 것 같고 또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국가별 경기 사이클이 다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산업별 사이클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왜 빅테크 기업들이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 말 올해 초에 네. 고용 한파까지 다 겪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조조정 엄청나게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올라오는 거고 지금 소비랑 서비스업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조업 경기는 그렇게 나쁜가? 요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좀 더 명확하거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은 요게 위에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란 초록, 오른쪽 보시면은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소매 판매고요. 네. 빨간색이 하고 네이비색이 광공업 생산, 제조업 생산인데 네. 광공업 제조업도 올해 1분기에 저점을 찍고 더 나빠지지는 않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그림이냐면 소비랑 서비스업은 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네. 빅테크는 이미 돌고 있고 제조업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다 같이 무너져야지 급격한 경기 침체가 있거나 경기가 쪽 쇼크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미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못한다? 아니죠. 이제 소비가 좀 안정이 되고 금리 인하량이 된다면 또 뭐가 돌아서죠? 소비 심리가 살겠죠. 네.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경기 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좀 확인해야 되는 면들이 있긴 하지만 네. 내년 전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한국은 이익 모멘텀이 50% 넘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요? 네, 24년에. 이익 모멘텀이 50% 넘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 50%가 넘는다는 거죠. 그렇게나 나와요? 네. 전체. 네, 코스피 전체. 그 썸을 했을 때, 합계를 네. 했을 네. 때. 네. 네. 합계를 했을 때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 누가 다 캐리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좀 많이 넘겨야 돼요. 상대적으로 23년에 대한 실적도 뭐 많이 늘어나는 건 또 아닐 테고. 그렇죠. 22년 줄어들죠. 23년. 엄청 줄어들죠. 네. 그래서 23년도 실적 자체는 별 기대감도 없죠. 없고. 그래서 뭐 그래. 2분기까지도 뭐 어닝 시즌에도 네. 큰 아니다.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네. 별 크게 또 적자 나와도 우려도 안 하고 주가는. 24년, 25년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거든요. 24년도, 25년도 기여도. 이익 개선 저기 기여도. 저기 왼쪽에 저 불기둥이 반도체인가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이익이 24년에 100이 늘어난다는 과정했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아, 거기에 61%가 반도체예요? 네. 그리고 25년까지 열어놓고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왜 12개월 선행 EPS를 봐요? 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가면서 가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이익 증가를 엄청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오늘 올해 증시는 상승할까요? 그걸 미리 반영하면서 작년에는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이익은 괜찮았어요. 그거를 1년씩만 땡겨서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이익이 안 좋았던 건 올해 이익이 안 좋은 것들 반영하는 거죠. 네, 지금 올해 반등을 하는 건 내년 이익이 올라가는 것들. 25년까지 이익이 한 10% 이상 늘어난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4년, 25년, 그러니까 25년까지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5년 실적까지 보고 좀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 내년까지 그림들이 나올 거다.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24년에도 기여도가 높고 25년에는 기여도가 더 늘어나는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화학, IT 가전, 조선, 쭉 가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은행 정도까지예요. 물론 기여율입니다. 기여율이에요. 나오는 숫자는. 네. 자, 그런데 기여율은 이익 규모가 크면 높아요. 이익 규모가 크니까 그쵸.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1위 품목이고. 네. 그래서 이익 증가율까지 같이 봤어요. 아, 역시 그 증가율에서 주가의 모멘텀이 나오니까. 네. 자, 여기서도 반도체가 1위예요. 25년 기준으로. 아, 흑전. 네. 24년은 흑자 전환, 25년은 플러스 40%. 아, 흑자 전환하는데 거기다가 더. 네, 25년 더 올라간다. 40%. 네. 그리고 조선, 아까 보여드렸던 이익 기여도는 4등이었어요. 이익 모멘텀 2등입니다. 그리고 IT 가전 화학, 이익 모멘텀 4위, 5위인데 이익 기여도가 2, 3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익 기여도와 이익 모멘텀을 매칭해서 보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조선도 그러면 25년까지 증가율 자체는 40%.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야, 우리 저기 조선하고도 반부문 외치는 형님들이 좋아하시겠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아직 안 들어온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자동차 어디 있죠? 꼴찌에서 6등이에요. 어디 있어요? 꼴찌에서 6등. 못 찾겠네. 아, 거기 끝에. 자, 그러면은 그럼 자동차 이익이 안 들어가니까 에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는 밸류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자동차주 가지고 많이들 고민을 하는 게 밸류에이션은 싸다. 근데 이익 증가율, 즉 성장이 안 나오는 주식은 싸도 싼 게 아니다. 막 이런 논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24년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고 전기차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오고 캐피탈 금리 싸지고 네. 할부 좀 살 수 있고 네. 이런 그리고 스토리? 24년 말 25년부터는 조지호 공장이 돌아가고 아 조지아 미국 조지아 네. 전기차 생산하는 네. 전기, IRA 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지금 3배 4배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저는 그게 24년에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거는 25년 실적까지 보는 네. 24년 주가 흐름 주가 흐름을 네, 봤을 네, 때 네.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한다 안 한다 채권 금리 더 올라간다 미국 소비가 위축될 거다 뭐 이런 걱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애널리스트들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 쪽 수요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위축되는 그림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렸던 게 인터넷이죠. 인터넷.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우리나라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었습니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렸던 이익 개선 기여도랑 이익 모멘텀이 둘 다 중상위권이긴 해요. 사실 네이버는 실적은 그래도 타박타박 잘 나오겠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인터넷 업종이니까 고 밸류에이션을 받아야지 라고 했던 게 조금 성장률로 네. 잘 안 나와서 그랬던데.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금리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내려갈 때 네. 실적으로 뒷받침 해줬어야 되는데 그 힘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계속 두드려 맞은 거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사태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논란들이 좀 네, 있었고. 그래서 가치막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 다 규제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랬죠. 뭐 홍콩 주식 대박 개폭락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눌려 있었는데 최근 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씩 하고 있죠. 중국에서 그거를 이제 BAT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담배 회사 BAT가 아니라 네. 바이두, 아. 알리바바, 텐센트. 네, 네. 그래서 BAT라고 하는데 좀 규제 이제 풀어주고 네. 마인 회장도 이제 강연하고 네. 돌아다니고 네. 그러면 그쪽으로는 조금 센티멘탈은 좀 좋아지는데 그렇죠. 그럼 실적도 실적도 좀 이번 2분기 실적도 괜찮았던 그림들을 보여줬고 뭐 네이버 같은. 네, 네. 그래서 저는 1등 기업만 보자, 당분간은. 1등 기업이면 네이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근데 이익 개선 기업들은 이익 모멘텀이 중상위권밖에 안 되지 않냐? 그림 한 번만 더 넣어주세요. 네. 여기 이익 모멘텀이 여기 소프트웨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아, 그 소프트웨어, 그게 이제 인터넷이 포함되어 네. 있는. 그리고 여기도 소프트웨어, 뭐 게임 때문에 많이 밀려놓은 거긴 하지만. 아, 게임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네. 아, 게임이라는 섹터가 있었구나. 네. 근데 자, 보면은 왜 소프트웨어가 왜 중상위권인데 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냐, 말하냐라고 네. 물어보시면은 지금은 안 좋은 전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최악의 상황들. 특히 게임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게임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거의 뭐 NC소프트도 네. 지금 뭐 신적 52주 신적가하고 뭐 그렇게 녹아들어 있어서 인터넷만 보면 조금 괜찮은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인터넷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2차전지까지도요? 네. 화학 IT가 저는 2차전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쏠림 현상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탑픽에 2차전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쏠림 현상이 좀 상승하는 과정에서 쏠림 현상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그림들이 나올 거지 네네네. 이제 끝났다라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죠. 성장이 끝난 건 아니고 다만 그렇죠. 주가가 너무 빠르고 급하게 올랐다. 올랐으니. 그리고 너무 집중화되다 보니까 예. 그 집중화됐던 자금들이 조금만 틀어져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블랙홀에는 중력이 워낙 크다고 하니. 그렇죠. 아, 근데 인터넷까지도 근데 인터넷은 좀 1등 종목만 보잖아요. 네, 네. 혹시 그 게임은 넘어가요? 네. 저희 애널리스트도 당분간 많이 힘들다. 게임 출시제나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걸 다 딜레이 버리고 뭐 글로벌 출시 예정인데 국내 출시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진짜 게임 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됐을 때부터 거의 줄곧 내리막이네요. 줄곧 내리막이야.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좀 뭉뚱그려진 것 같은데 예. 저는 인터넷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 게임은 좀 당분간 좀 더 힘든 분위기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기상도가 그려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보고 네. 거의 금리나 수혜주로 취급받듯이. 네. 그리고 미국 경기가 턴하면서 이연됐던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잘하면은 조지아 공장 가동 시점하고 좀 가동에 대한 기대감과 좀 맞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자동차 기업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전기차 기업 보고 시가총액이 110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GM 뭐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포드랑 GM을 네. 합쳐야 네. 베트남 전기차 회사 시총 하나가 네. 되는 거예요. 그 120년 역사의 자동차 회사 두 개를 합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연기관차에 대한 평가와 전기차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극명하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럼 현대기아차에서 전기차만 떼내면 안 됩니까? 주식회사 아이오닉? 제 생각입니다. 의선이 형님 잘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있으면 지금 3배, 4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가. 네. 근데 여기에 뭐 IRA 법안에서 빠져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눌려있는데 그리고 저희 섹터널리스트 생각으로는 올해 3분기 4분기 자동차가 감익이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컨센서스에는. 2분기 대비 실적이 네.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3, 4분기가.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망하는 것과 시장의 우려와 좀 괴리가 몇몇 업종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는 턴했는데 주가는 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보다 더 낮아졌고 자동차는 실적이 계속 좋은데 그때 이후로 주가는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최소한 이 갭을 메꾸는 차원에서의 반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못해도 올해 안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극복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때의 대응 전략 네. 그리고 내년 내후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일 때의 대응 전략까지 대응 전략까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까지 또 나눠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경민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요. 오늘 거의 뭐 점심 때까지 이렇게 또 자료를 또 새로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요즘 시장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수준을 너무나도 과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정신이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과민한 시장에서 같이 과민하게 대응하려고 했다가는 거의 신경쇠약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걸릴 것 같아요. 요즘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왜냐면은 너무 금융시장이 변화해서 제가 생각했던 분기점에 딱 맞아져 있는데 네. 증시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센터멘트 가서 상단을 좀 낮추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500이 깨진 상황에서 2800을 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2개월 선에 실적에 대한 뷰도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하나 조금 확인하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3분기, 4분기 실적 레벨이 너무 높아요. 레벨이 높다고요? 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33조고요. 나왔죠. 그리고 3분기가 45조, 4분기가 44조 갈까요?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네. 뭐가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높다라는 네. 뜻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분기만큼 이익이 나오는 4분기가 있었나요? 아시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4분기에 어닝 쇼크도 많고 네. 그렇죠. 뭐 재고 관련된 뭐 떨어내는 것도 있고 네. 일회성 손실도 네. 많고 4분기가 사실 어닝 쇼크가 제일 많은 제일 많은 계절이죠. 그리고 또 2분기 대비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는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유틸리티가 3조 9천억이 있는데요. 유틸리티만 한전 막 이런 거? 네. 그리고 이번 2분기 때 쇼크를 기록한 에너지가 1조 6천억이 된다라고 하고. 정유 뭐 이런 네. 것들 포함해서. 뭐 반도체가 3조 4천억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만큼 늘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대비 3분기. 네. 자, 4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는 2분기 대비 10조 7천억이 된다라고 하는데 반도체가 5조 8천억, 유틸리티가 또 2조 3천억. 에너지가 또 1조 7천억.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는 확인할 게 좀 많아서 제가 아까도 그림 그려드렸듯이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8월, 9월 달에 나왔다가 좀 쉴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던 이유도 실적 확인해야 되죠, 한국. 네. 반도체 업황 터널라운드 속도 확인해야 되죠. 네. 물가 레벨, 아까 말씀드렸던 CPI 주택 물가 레벨이 빠르게 떨어지냐, 완만하게 떨어지냐. 네. 그러면 통화정책 불안감들 남아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경기 얼마나 안 좋아지냐? 계속 좋아지냐? 경기 방향성. 너무 확인할 게 많아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가. 이런 것들이 좀 교통정리가 돼야지 시장은 좀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왜 이익을 가지고 계속 말하냐? 자, 12개월 선행 EPS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었어요. 네. 3분기, 4분기 이익 레벨이 떨어지면 얘는 플랫해지거나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죠. 12개월의 합이니까. 네. 근데 내년 거를 반영했을 때는 이제부터 하락세입니다라고 말하면 못하겠는데 이 하락하는 속도, 하향 조정하는 속도에 따라서 좀 쉬어갈 수 있겠다. 네. 4분기 때는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2380 찍은 다음에 빠르게 2540을 회복하고 2600, 2650 가는 그림이라면 여기서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2500선대로 오면은 그때부터 또 다시 모아가고 또 반등하면 좀 줄였다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트레이딩 바이예요. 트레이딩 바이. 그러니까 보통 추세 시장 흐름의 추세가 2022년은 그냥 주구장창 내려가는 그림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갑자기 V자 반등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네. 주가 조작 말고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추세 반전하려면 내려왔던 그림을 방향성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저는 올해가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와 2660이 넘었어 그랬는데 2500 깨버렸죠. 네. 아이고 2500 깨졌네. 그러니까 또 2500 넘죠. 올해 내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림들이. 그래서 올해는 이런 등락이 있은 뒤에 내년에 좀 방향성을 좀 클리어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는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걸 또 단기간에 막 반영하면서 뒤뚱뒤뚱 거릴 수 있고 그런데 네. 내년 내후년까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고 네. 오랜만에 배진증권의 투자 전략 이경민 팀장님 통해서 또 클리어하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데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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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